무엇이건데 주께서 크게 여기서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내 마음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 주여 들으소서 주의 눈이 나를 외면하여도 내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온전케 하소서 내 마음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온전케 하소서 내 믿음의 시련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온전케 하소서 전하기 위해
마치 그렇게 두려워 망설이고 있나요? 지쳐버린 현실과 보이지 않는 미래. 당신이 앉아있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늘 의미 없는 소리로 얘기하는 당신의 모습. 당신이 믿어왔던 하나님은 어디 있나요?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마음 디자인 성경 속에 내 하나님은 그도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그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다시 일어나 세상을 향해 함께 가요. 오늘도 넘어지고 실패하는 삶일지라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능력 속에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왕이요 영원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한 나의 아버지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이렇게 살 순 없을까. 핍박 중에도 곤고 중에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가 주시는 위로 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교만이 나의 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내 죄를 태워주소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주시는 위로 받으며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나의 교만이 나의 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나의 예수님 나의 성 주소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내 죄를 태워주소서. 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말씀에 근거하는 삶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 하지만 그 말씀은 진리 때론 어려울 때도 때론 다 깨닫지 못해도 주님께 감사하리 참 진리라는 걸 알기에 부족함을 넘어나가네 믿음으로 오직 믿음 믿음으로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신뢰로 주님만 보게 하소서. 나의 힘 나의 뜻 내 생각 아닌 주님의 완전한 은혜로 성령의 임재와 주를 사랑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소서. 그렇게 하실 뜻대로 이루실 분 주님 믿음이 없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주님께 나간 자들만
증거되는 진리 또 이런 진리가 믿어지는 원리 논리로 풀 수 없지만 진짜 논리 믿음으로 나아가리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진리로 주님만 보게 하소서 나의 힘 나의 뜻 내 생각 아닌 주님의 완전한 은혜로 의심을 버리고 온전한 진리로 주님만 보게 하소서 성령의 임재와 주를 사랑함이 내 안에 넘치게 하소서 주님을 따르며 주와 교제함이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진실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뜻대로 이루실 분 그렇게 하실 확실히 이루실 분 반드시 이루실 분 주님 것이다. 바다 위
것이라. You have faith. 바다 위를 걸어오라. 결코 빠지지 않을 것이라. 절망과 실패가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손을 떼었거나 등을 돌렸거나 당신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절망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더 좋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힘이 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십시오.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병들어 연약한 나의 몸, 소망이 없는 내 생활, 어두운 속에 나의 삶.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리.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더 참고 기다리니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리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니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니 절망과 실패가 하나님이 당신에게서 손을 떼었거나 등을 돌렸거나 당신을 포기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고난과 절망과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더 좋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힘이 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은혜의 힘으로 이겨내십시오. 지치고 상한 내 영혼 병들어 연약한 나의 몸 소망이 없는 내 생활 어두운 속에 나의 삶 지금은 소망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참고 견뎌내리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니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리 은혜의 힘으로 이겨나가리 믿음으로 이겨나가리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래도 견뎌내리 주님의 뜻이 선하게 이루어지도록 조금 더 참고 기다리리 나의 피난처이신 주님을 알아보며 점점
영원.
저가리 나 주님 닮기 원하니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나는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니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형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이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고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리 내 거룩한 손 들고서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하며 찬양하라 비난받고 고통받는 아픔의 자녀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자유하리라
기도하는 믿음 안에 성령님이 임하리라. 나의 주 예수님 기뻐하며 찬양하라. 비난받고 고통받는 아픔의 자녀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자유하리라.
하소서. 그렇게 살게 하소서. 핍박이 있던 그때 교회는 신앙의 절개 지켰죠. 사자굴 던져줘도 불 속에 던져줘도 죽음으로 희생으로 주 향한 마음 지켰죠. 핍박이 멈추고 살만한 때 교회는 무너져 갔네. 세속을 허용한 교회 더 이상 거룩을 찾아볼 수 없었네. 세속을 피해 광야로 나간 자들 오직 주님을 보며 주와의 하나됨 추구했네. 때에 그들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었네. 주님의 때에 준비된 자들 주께서 일으키네. 같은 시대 오늘날 신앙은 병들어가네. 새 속에 때묻지 않은 믿음의 다음 세대 주께서 이들을 찾으시네. 일으켜 세우시네. 믿음이 아닌 것 타협지 않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 주께서 이들을 통해 손잡아 일하시리. 타협을 피해 주님만 보는 자들 오직 구별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네. 때에 그들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겠네. 주님의 때에 준비된 세대 주께서 일으키네. 준비된 세대여 일어나 회복을 노래하라. 세대여 일어나 주의 빛 비추어라. 타협을 피해 주님만 보는 자들 오직 구별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네. 주님의 때에 그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겠네. 주님의 때에 준비된 세대 주께서 일으키네. 주님의 때에 준비된 세대
오늘은 몇 번 만나게 될지 이 정글 같은 세상을 두고 이만큼 올 수 있게 한 믿음 너는 나의 모든 길에 영원히 전하는 것 주사
소사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
의심에 갇혀 길 잃을 때에도 주님만이 홀로 나를 비추네. 넘어진 나를 다시 세우사 소망의 길로 나를
품던 마음마저도 먼지는 점점 쌓여가고 찬양을 하던 그대 입술도 월요일 아침 한숨 쉬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십자가는 자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갈 것 같은 변화되는 삶을 주님에게 약속하고 또 약속하고 약속만 하고 언제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게 할 건가 가득한 모습마저도 예배 끝나면 작별하고 기도를 하던 그대 입술도 월요일 아침 한숨 쉬고 내가 평생 기도하던 십자가는 밤이 넘어가기 전에 말곤 기억 없는 삶을 주님에게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인 줄 알고 언제까지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게 할 건가
저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요. 이제 내가 육체